관리직에서 사용하는 아주 예쁜 소리를 내는 트레이니슬을 소개할게요. 트레이니슬은 제목 그대로 기차 휘슬이에요. 그래서 기차에서 나오는 후후, 투투 이런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사실 이 악기는 제가 정말로 어머님들께 강추하는 악기이기도 하답니다. 왜냐하면 이 트레이니슬은 이렇게 나무로,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안에 구멍을 뚫어 놓은 구조 덕에 정말 자연스러운 소리들을 아이들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들으셔도 와, 이 소리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다, 마치 유기농 사운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하는 소리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여기 입을 닫는 되는 단면에 이렇게 입술을 대고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냥 바람을 날숨을 쉬면 되는데, 제가 왜 이 악기를 소개해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한창 구어 발달이 되는 시기에 단지 엄마 입모양을 보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모방하면서 말하는 것만이 구어 발달이 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숨을 하고 또 들숨을 하고 이런 숨을 쉬는 과정 자체도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숨 쉬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흡을 조절하는 이런 연습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훈련이 되는데요. 자, 요즘처럼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입모양도 못 보고 구어 발달에 많은 도움을 못 받는 이 시기에 이 트레이니슬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트레이니슬 별로 힘들이지 않고 또 소리 자체도 그렇게 소음처럼 느껴지지 않는 예쁜 소리가 나는 악기이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예쁜 기차놀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기차놀이 정말 정말 좋아하죠. 자, 오늘은 킨더뮤직의 추추 트레인이라는 재미있는 노래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면서 후후 하는 기차 소리 한번 내볼 건데요. 제가 소개하는 함께 활동하는 이 음악들은 킨더뮤직 앱 설치하시면 거기서 무료로 얼마든지 들어보실 수 있거든요. 자, 밑에 링크 같이 보내드리는 그 링크 따라가셔서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폰이나 서로 다른 그 링크 따라가셔서 킨더뮤직 앱 설치하시고 추추 트레인 음악과 함께 즐거운 킨더뮤직 트레이니스 활동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This is a choo-choo train. Puffing down the track. Now it's going forward. 자, 기차 다니는 것처럼 Now it's going 이렇게 back. 아이랑 같이 돌아다니는 거죠. Now the 중간에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Now the whistle blows. 기차 출발해요. 칙칙 폭폭 폭 Let's go!